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삼입니다. F124 마이팅 커리어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킷 중 하나인 스즈카 서킷, 바로 재페니스 그랑프리로 왔습니다. 일본, 사실 한국에서 일본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일본 여행 진짜 어떻게 보면 주말에 쉽게 다녀올 수 있을 만큼 멀고도 가까운 먼 나라 이웃나라 그런 느낌인데, 야, 저도 작년에 이 재페니스 그랑프리를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여기 이제 입장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 그랑프리를 볼 수 있는 관람 금액이 야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경기인데 뭐 그래 한 몇십만 원 하겠지 했는데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모터 스포츠의 세계는 상당히 머니 하더라고요. 한 200만 원 초반대였나?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뭐 좋은 좌석인지 나쁜 좌석인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100만 원 넘는 거라는 거 보고 일단 이거는 그냥 인터넷 또는 이렇게 잘 요약된 그런 방송으로 보는 게 좋겠구나. 그냥 내가 실제로 게임으로 그냥 즐겨보고 대리만족하는 게 좋겠구나. 물론 실제로 모터스포츠 이 어느 서킷을 가시던 간에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그 차량들의 배기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리고 코너든 뭐든 스피드에서 그 터져나오는 아우라가 상당히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지갑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파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재페니스 그랑프리로 왔습니다. 한번 저희 팀 저번에 연구 다 R&D 다 실패했죠.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액티비티부터 정해보고 가도록 하시죠. 제가 이것저것 뭐 그냥 딴 거를 지금 못 건들겠어요. 그냥 약간 뭐랄까 그냥 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무조건 선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냥 깎아먹은 걸 안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냥 조금 까먹는데 근데 팀 점수 올리는 건 사실 저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건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드밴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이야! R&D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예, 다음 거로 바로 좋은 거 업그레이드 쑥쑥쑥 해버리도록 하죠. 헤일로 업그레이드만 해줘도 사실 엄청나게 차량 성능이 좋아집니다. 진짜 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뭐 이런 거 사실 CC쪽 좀 업그레이드 하면은 진짜 차량 자체가 워낙 가벼워지는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런싱 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뭐 어쩔 수 없겠죠. 얘들 뭐 이렇게 쑥쑥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서 좋아지도록 합시다. 어드밴스 다시 좋았어. 듀얼 리비티 아무튼 뭐 이것저것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요. Recent season have witnessed some of closed library. The spot has ever seen.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 시즌에 우리는 주목을 했대요. 좀 가까운 이 라이벌로서 제격인 스포츠 우리가 봤던 그래서 라이벌 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봤는데 이 선수들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에스턴 마틴 팀 차량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나마 그러니까 선수 비하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나마 능력치상으로 이길 만한 선수가 이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선수도 진짜 한때 레드불에 몸을 담고 있었던 선수로서 정말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그만. 자, 액티비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R&D에서 살짝 건드려줄 수 있는 게 있나 보도록 합시다. 포인트가 어림도 없네요.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오벌 뷰. 다시 어드밴스 하면요. 과연 이번에는 IC가 이슈 없이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근데 뭐 업그레이드 한 건지 사실 정확히 이거군요. 아무튼 IC가 조금 성능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뭐 사실 듀얼리비티 쪽은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 시즌을 달리지 않는 이상 체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지금 제가 듀얼리비티를 다른 거에 비해서 4개에서 5개 정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또 저도 체감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근데 왜냐면 다른 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구도라도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F1 마이팅 커리어 하신다면은 절대 듀얼리비티부터 안 하시는 걸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진짜 진짜 암 엄청나게 고통받다가 한 시즌이 끝나요. 뭐 두 번째 시즌부터 좀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첫 시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케이, 연습은 저 혼자서 하고 오겠고요. 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은 좀 이거 재밌다 하는 거 있으면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확률 거의 98%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원샷 퀄리파잉에서 뵙도록 하시죠. 자, 좋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연습 시즌 때 아무 일도 없었고요. 다만 한 가지 뭐 좀 일다운 일이라고 했던 거는 그래도 파츠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에어로 다이나믹스도 CSC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전보다 훨씬 더 머신이 조금 더 달리기 편해졌다는 점. 하지만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팀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팀들도 덩달아 좋아져서 아무튼 결과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한번 그래도 조금 더 제 체감상 달리기 좋아졌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당당하게 좀 더 멋있게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져보도록 하면서 원샷 퀄리파잉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는 여전히 드랙입니다. 자, 한번 3인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원한 개방감 느껴보도록 하시죠. 여전히 브레이크 못 믿겠어요, 사실. 조금만 힘을 내줘!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14위도 만족합니다. 이거 10위권 안에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해! 정말 아쉽네요. 뭔가 진짜 아쉬운데요? 이거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죠. 우선 레이스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좋아요. 한번 레이스 스트래티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뭐 소프트로 달리고 미디움으로 교체하는 이게 있는데 소프트를 왜 오랜만 쓰는 걸까요? 하지만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이 게임이 지정을 해줬으니 하지만 또 바꿔주는 맛이 있겠죠? 시간초가 조금 많이 그런가? 처음에 그러면은 미디움으로 달리면은 미디움이 안 돼서 그렇군요. 시간초가 좀 차이가 나는구나. 타이어 관리를 또 하고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오케이, 이대로 가도록 합시다. 카 셋업은 만져놨고요. 포메이션 랩부터 가볼 건데, 약간 뭐라면 나 마지막에 조금 브레이크를 못 믿어서 생긴 이 14위 한번 포인트권 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말이, 말을 제대로 못하겠죠? 포메이션 랩 앞에 유키스노다 선수와 에스테반 오콘 선수가 있네요. launch map is good but we need to learn the gears so go into each one when you can we're going to need some work on the brakes so put some energy into them and warm the tires as well please p13 you're currently in p13 13위로 시작을 하고 있군요. You've got 4 laps until your pit window opens 13 laps to go 타이어 온도가 조금 낮은데 조금 올려주면서 가도록 할게요. 근데 다들 급하게 하신다, 조금.
에스테반 오콘 선수도 빠른 선수죠. 유키 스나다 선수도 훌륭한 일본인 선수고요. 하지만 좋은 제 뒤에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15위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저 선수가 제 라이벌이죠. 저 선수 이기면 그래도 특별한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목표 포인트권 진입이 1순위이긴 하지만 2순위 피에르 가슬리 선수는 압도를 하자 꼭 그 앞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1인칭으로 달릴 때보다 3인칭으로 달릴 때가 조금 더 이 입문자 초보자 아니면 오랜만에 하셔서 다시 적응하시기에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약간 전체적인 게 전체적인 내 차량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 핸들 얼만큼 굴려야 되는지 모든 게 다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3인칭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몰입감은 1인칭이 최고긴 하지만요. 실제로 약간 랭커분들은 이 시점을 많이 쓰시곤 하시죠. 딱 여기 정면에 딱 놓여진. 근데 저는 약간 볼만 나는 3인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나쁘지 않았고요. 조금 안으로 파고들어서 조금의 손상이 있었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타이어가 지금 안 나와서 살짝 사리면서 갈게요. 타이어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아 조금의 지금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체감이 돼요. 와 방금 약간 생과사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언더스테어가 너무 심한데? 언더스테어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위험해. 벌써 DRS가 허가가 떨어졌네요. 와, 이 프론트 윙 살짝의 데미지가 지금 느껴집니다. 약간의 언더스티어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극복을 해내는 게 또 드라이버의 몫이겠죠? 위기 극복 조금 페이스를 올려봅시다. 아니 어떻게 브레이크 온도가 800도까지만 가도 이제 막 필락이 걸려버리니까 좀 플레이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네요. 오 네요 11위 오케이 에스테반 오콘 선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프론트 윙 조금의 데미지만 없었어도 아 조금만 힘을 더 내봅시다. 아니 팀메이트한테 한번 자리를 내주는 것도 또 팀을 위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와 그렇게 운행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이게 조금 맛이 났다라는 게 코너링 특히 좀 깊은 코너에서 언더스테어가 느껴지네요 확실히.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겠네요. 아우 이 몸 760도에서 휠락이 걸리면 어떡하냐. 오케이, here's the gap that we're trailing the car ahead by 3.4 seconds. 브레이크 바이어스랑 지금 디퍼런셜 값을 조금 옮겨줬어요. 지금 제 셋업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플레이 상황에. 오케이, 오케이. 조금 변형을 시켰으니까 다시 맞춰가야겠죠? 자, 들어갑시다. 한번 DRS를 받고 같이 나아가는 식으로 가볼게요. 이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턴은 ERS. 한번 에너지도 해보죠. 좋아요. DRS 받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그냥 바로 박스를 할게요. 박스. 박스 나와. 박스. 아이고 여기는 스틸카 서킷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은 답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놓쳤다 싶어지면은 그냥 차라리 살짝 브레이크를 밟던 한번 호흡을 가다듬던 느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메이트가 조금 맞춰주긴 하거든요. 현실에서는 DRS 같이 받으라고. 물론 막 죽자사자 경쟁하는 팀원이 아닌 이상. 이아레스 10%까지 쓰고 남겨두도록 okay,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박스 넘버 박스 팀원을 보내줄 때가 왔군요. 팀원 혼자 지금 좀 달리게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컴온. 지금 27번 버튼이 뭔지 모르니까 셋 다 누를게요. 저번에 세 개 중에 하나였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뿅. 몇 번이었죠? 그래요. 이왕 리플레이 된 거 뭐 몇 번인지 한번 제대로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건 거 같은데
어, 둘 중 하나네요. 확실한 건 가운데가 리플 어 플래시백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Come on. Come on. Come on. See these tires through to the end now. Leave me alone. 오케이. 훨씬 나아졌어요. 타이어. 오케이. 가 보도록 합시다. This tire will getting to the end.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타이어 관리를 적당히 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한번. 오케이. 3단 이하로 안 내릴게요. 아, 여기 내릴게요. 어, 원래 여기도 3단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페이스가 엉망이 됐지만, 다시 한번 침착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팀메이트 핏! 18. Ocon is ahead of you. They're on fresh mediums. Okay, Tsunoda's behind you. They're on fresh mediums. That was our last stop. 바로 뒤에 유키 스노다 선수. 어, 홈 그랑프리니까 또 어쩔 수, 어,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내주는데 호락호락 내주지 말고 여기 코너에서 가져가는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때를 누려요. The car behind's just boxed for mediums. Car behind on the medium tire now. 아유, 야, 쟤네 뭐냐?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실 안 좋습니다. 가슴이 선수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번 그랑프리에서는 꼴찌를 앞다투던 우리가 어느새 그래도 중하위권에서 돌고 있다는 점. 아예 초하위권이 아니죠. 어, 지금 리듬을 잃었어요. 조금 침착히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 느긋느긋하게 가면 안 되죠 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렇게 They're on fresh mediums. Their tires are two laps old. Your last lap time, 1:34.3. 가보자.
starting to catch the car in front. 와, 얼마나 제가 긴장하고 이거 깍 깨물었으면 지금 이거 아파요. 아유, 시야가 아프네요. 오케이, 카피. 좋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쟤 누구야 뒤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 피트에 들어갔다가 오지 않았니? 아, 근데 가슬리 선수한테는 진짜 안 돼, 이건. 조금만 버텨주세요. 아, 이 프론트 윙이 조금 박살이 나가지고. 집착기 리듬을 잃지 마. 리듬 잃지 마. 좋았어. 천천히 느긋이 여유롭게 take it easy, head down. 힘을 내! 후후! 좋았어요. 가슬리 선수도 DRS를 받았겠지만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 하지만 저도 받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리듬 잃지 마. 아! 언더스티어가 너무 심해요.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나가자. 지금 나가야 돼. 안 돼. 좋았어요. 마지막 랩을 위해서 조금 아껴둬야 됩니다. 야, 이거 DRS 방어를 못하겠는데요? 한번 내줄까요, 그냥? 한번 내줘야겠는데요! Try to stay with them. They might make a mistake and we could still regain the position. 와, 진짜 이거 초반에 리어윙 깨진 게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tire condition still looking good. 타이어 상태가 괜찮다고? 그럴 리가? 아, 이거 DRS를 못 받으면은 사실상 진 거거든요? 안 돼! 안 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 DRS를 못 받았어요. 승, 사망이 없습니다. 안 돼! The final lap of the race. Final lap. Okay, keep an eye on that gap ahead, please. 1.9 seconds. 아, 실수야. 아, 안 돼. 와, 제가 슬슬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진짜 가망이 안 보여서 약간 조금 해탈. 정말 나쁜 의미로는 포기라고 하죠. 아, 팀메이트한테 지는 것도 사실상 기분이 썩 좋진 않거든요. 사실은 안 돼! Okay, pick up rubber and bring it home. 와, 라이브한테도 지고 포인트 거는 무슨? 와, 오늘 제가 본선 레이스 때 하겠다는 다짐 두 개 다 골 목표 두 개 다 이루지 못했네. 아, 진짜 이거 게임인데도 왜 이렇게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약간 좀 자신감이 하락하는? 와, 순간 뭔 생각이 들었냐면 머릿속으로 와,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았나? 체력이 이렇게 안 좋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고작 16랩? 아니, 13랩이었나? 14랩이었나? 아무튼 고작 20랩도 안 되는 이 F1, 어떻게 보면 포뮬러 머신, 포뮬러 차량으로 좀 그래도 코너 막 그렇게 공략하는 게 많이 힘들진 않은 진짜 이 현시대 차량 오브 차량 코너 오브 코너. 아니, 이런 20랩을 안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와, 이거 조금 자존심, 자신감의 스크래치가 굉장히 나버린 그랑프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더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해야겠죠. 아, 근데 조금 멘탈이 붕괴가 되네요. 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제가 좀 나태한 것도 있고 연습을 안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이 매일 뭐 한 3, 4시간씩 레이싱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많이 아쉬운, 조금 좌절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재미있게 봐주셔서, 그리고 재미있게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힘을 얻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경기 모습, 더욱더 훌륭한 알찬 경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해요.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